프레스콜 진행을 맡은 저는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인데 많이들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래시계, 사실 제가 굉장히 어릴 때, 저도 초등학생일 때 본방사수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봤던 드라마인데 뮤지컬로 제작이 된다고 해서 프리뷰 공연을 통해서 첫 공연을 제가 지난주에 이미 와서 봤습니다. 드라마의 감동과 추억도 새록새록했지만 무엇보다도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이 노래와 안무들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너무 좋았고 오늘 그렇게 멋진 명장면들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소개해드릴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작품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먼저 배우분들의 멋진 명장면 시연 감상 후에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연되는 장면에 대한 설명은 사전에 나눠드리 들어오실 때 받은 안내문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네이버 지금 생중계로 프레스콜 보고 계시는 분들 많으셔서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실 장면 1막 4장의 뜨거운 양철 지붕 넘버입니다. 해리는 학교를 그만두고 군수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그 군수공장은 해린의 아버지인 윤 회장이 운영하는 공장인데요. 윤 회장은 카지노 사업을 위해서 공장을 부당하게 폐업했습니다. 이에 해린과 노동자들은 농성을 시작하는데요. 뮤지컬 모래시계를 관람하셨던 정말 많은 분들이 앙상블이 돋보이는 멋진 장면으로 이 장면을 뽑아주셨습니다. 자, 뮤지컬 모래시계 앙상블들의 파워풀한 가창력과 연기력이 돋보이는 뜨거운 양철 지붕 함께 감상하시죠. 장도 못 자고 실제
죽지도 못한 채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심정 10분 이해합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여러분들을 곤란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제 딸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님이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뭐? 윤태영 딸? 저기 있는 저 아이가 제 딸입니다. 윤혜리. 대학생이라던데 왜 여기 있어? 사실이야? 너 학질이야? 너 브런치 아니야? 우리 선동한 것도 다 인연이야! 말씀하셨죠. 자, 뮤지컬 모래시계 백미로 손꼽히는 검도 안무를 볼 수 있는 이 장면 김산호 배우가 시연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강필석 배우의 검사의 기도가 바로 이어질 텐데요. 어지러운 시대를 경험하고 좌절한 우석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요. 아버지의 따끔한 충고와 다시 한번 충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어지러운 세상 속을 향해 꿋꿋하게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킬링 넘버입니다. 자, 그러면 세 곡 함께 만나보시죠.
너에게 건다.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내 열정 분노는 너만을 위하여 너에게 건다. 넌 나를 선택하였고 난 약속했으니 너에게 나를 건다. 누굴 향한 것인지는 몰랐다. 무엇 원하는 것인지 잊었다. 어둠에 묻혔던 지난 세월을 그저 무서워 앞만 보고 달렸던 것. 너에게 건다. 내 보는 것을 너에게, 내 열정 분노는 너만을 위하여 너에게 건다. 내 보는 것을 너에게, 나의 헛된 이유를 찾았으니 난 너에게 건다. 나는 가깝게 싸우나 가까우면 물러서 멀면 다가서라. 그녀와의 거리 적당한 거리, 너무 멀지 않고 너무 가깝기도 한데. 나의 거리를
한 걸음
네, 이 추운 날씨에 진짜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라면서 자 이제는 이야기를 조금 뛰어넘어서 2막으로 가봅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세 사람의 멋진 삼중창을 볼 수 있는 너무 늦지 않도록과 뮤지컬 모래시계 씬 스틸러죠. 종도의 솔로곡 버려진 카드 그리고 혜린의 솔로곡 모래시계가 이어집니다. 버려진 카드는 혜린을 위해 모든 카지노 지분과 조직을 정리하려는 태수에게 화가 난 종도의 솔로곡인데요. 자신의 야망을 위해 친구를 배신하는 일도 서슴치 않는 종도의 비열한 면모가 아주 잘 드러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강홍석 배우의 아주 파워풀한 가창력에 반해서 비열한 종도가 섹시하게 보여진다라는 그 마성의 장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질 곡 모래시계는 아버지의 비밀정부를 찾은 혜린이 태수를 구하기 위해 도식과 맞서기로 결심한 장면의 연보입니다. 여래지만 강단이 있는 혜린 이 역할에 정말 맞춤형 캐스팅으로 평가받고 있는 조정은 배우가 시연을 주시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않도록 가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언제나 나를 무시했어. 오늘은 언제나 나를 경멸했어. 괜찮지만 할 건 없잖아. 괜찮아 시간을 벌었잖아.
네, 이제 어느덧 공연의 후반부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준비하는 장면은요, 비밀장부를 찾은 혜린이 도식을 협박하고 이에 분노한 도식이 우석을 구금하여 약점을 찾으려 하지만 결국 실패로 이어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석은 도식에게 그의 배후에 숨어 잘못된 힘을 휘두르는 자들을 꼭 붙잡겠다고 다짐하고 우석의 이야기를 들은 도식이 부르는 넘버, 나의 배우입니다. 위기에 몰린 도식은 종도를 협박하며 비밀장부 처리를 재촉하고 종도는 감옥에 갇힌 태수를 면회 가서 혜린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합니다. 종도의 협박을 받은 태수는 혜린을 지키기 위해 탈옥을 결심하는데요. 그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어떻게 사랑이라 말할까 입니다. 이 비밀장부를 가지고 도식을 만나러 간 혜린은 함정에 빠지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제인은 위험에 빠진 혜린을 구하기 위해 정말 혈연단신으로 싸우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명곡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해도 되겠습니까? 인데요. 너에게 건다와 마찬가지로 뮤직비디오로 먼저 공개됐던 넘버이기도 합니다. 아, 전 정말 이 장면을 보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여심을 뭐 훔치는 것도 모자라서 눈물샘을 폭풍으로 자극을 하는 그런 넘버가 되겠습니다. 제인의 드라마에서도 멋있었지만 뮤지컬에서 더 멋있어집니다. 장면 만나보시죠. 배우라, 나의 배우가 누굴까? 목표의 악기부자 대기업 점수 너희들이 알아 언론도 아니 정치군이니까 설마 VIP? 설마 그 정도로 순진하진 않겠지. 머리 그렇게 밖에 못 굴리나. 그래서야 나를 잡을 수나 있겠어. 내가 말해줄까 나의 배우를 네가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알았지 나의 흔들리며 나의
이 정도 넌 감옥에 있는 박태수만도 못해. 박태수 빼내고 널 깜빡이 쳐넣을까? 윤혜는 비밀장을 가져와 지금 당장! 내 선생님! 박태수! 태수야! 내 친구 박태수! 너 왜 그렇게 내 앞길을 막는 거냐? 비밀장부! 윤 회장이 당긴 비밀장부, 새끼야! 야, 그거 윤회님이 들고 와서 협박하던데 그건 네 생각 아니냐? 네 생각 아니냐고! 와, 야, 조건 졸라 재밌냐? 너 감옥에서 빼달래? 대수야! 윤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 길고 늘는 거 태수야, 너무 무섭다, 태수야. 야, 나 때리려고? 나와봐. 나와봐. 나와보라, 이 새끼야. 야, 내 친구 짜증 다 나온다. 야, 태수야, 내가 한 가지만 가르쳐줄까? 너, 나 잘못 건드렸어. 센 놈이 누군지 잘 알았어야지. 나 간다. 동도야. 야! 우리 사이에 이사 딸린 채만 하지 말자. 나 간다. 아, 내가 깜빡했다. 태수야, 내가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더 할게. 너 뉴스는 뭐냐? 뉴스 잘 봐라. 우리 누가 나오는지. 태일이 나오게 될 거다. 네가 사랑하는 윤혜린 금연이 나오게 될 거라고. 나 간다! 정도야. 정도야! 이 정도! 살아가겠나 널 지키지 못한
가져오셨죠? 내가 만나기로 한 건 장 선생님이에요. 부자 집사들 다 저런가 봐. 응? 아,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처신의 처지를 잘 알아야지. 이 장 선생님은 만나고 싶다고 아무나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어서 자꾸 내놔. 내놔! 이거 놔!
네, 정말 멘트시네요. 자, 지금까지요 여러분 1막과 2막의 중요 장면들을 모두 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장면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장면은 뮤지컬 모래시계 1막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해리는 삼청교육대에 갇힌 태수를 구하기 위해 그토록 거부하던 아버지의 카지노 사업을 물려받습니다. 태수는 자신을 떠난 해린을 다시 찾고 그녀를 지킬 힘을 얻기 위해 본격적으로 카지노 사업에 뛰어듭니다. 우석은 검사가 되어 불법 카지노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태수, 해린, 우석 세 사람은 각자의 세상 넘어 또 다른 세상을 향하게 되는데요. 19인조 오케스트라와 전 출연진이 이루어내는 웅장한 하모니 지금 함께 감상해 보시죠. 이게 누구야? 어? 잘해보자 말았어. 그만하길 천만 다행이야. 장 선생님, 저 호술 카지노를 배워보시죠. 유리장한테 맞서려고. 어? 야, 이거 참 재밌다. 어? 가만, 그러려면 그 걸맞는 실력자가 필요할지. 좋아, 내가 소개해주지.
네, 여러분 하이라이트 장면 모두 보셨습니다. 뮤지컬 모래시계 많이 기대들 하고 오셨을 텐데 그 기대 이상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과 우리 배우분들은 모두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 배우 그리고 제이 역의 이우원 배우께서 개인적인 스케줄로 함께 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지금 본인들도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데요. 예, 대신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배우분들 모두 중앙에서 단체 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중앙 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앙상블 여러분들 예, 모두 함께 네. 자, 모래시계를 이끌어 나가는 정말 멋진 배우분들 먼저 예, 앞줄을 또 이렇게 쫙 앉아주시니까 더 좋은 각이 나오겠는데요. 네. 조금 더 모여달라고들 하십니다. 지금 우리 주방의 기자님들이 예, 조금만 더 가까이 그래야 전체 풀샷이 나오니까요, 여러분. 네. 자, 좋습니다. 먼저 뮤지컬 모래시계의 우리 캐스트 여러분들 중앙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멋진 표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도 좀 많이 또 오셨기 때문에 앞줄에 계시는 분들이 앉으셔서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좀 몸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앉은 자세에서. 자, 네. 그리고 위에 서 계시는 분들도 몸을 좀 틀어서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몸을 좀 트셔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멋지죠, 우리 여러분들? 네. 자, 정면을 보시고요. 모래시계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뮤지컬 모래시계 파이팅!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주변 여러분들의 포토타임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네, 뒤쪽으로 모시고요. 주변 여러분들 무대 아래쪽이나 옆쪽에 살짝 계시다가 제가 호명하면 그 역할별로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식역의 이정열 성기훈 배우님 그리고 윤회장 역의 손종학 배우님 세 분 모시겠습니다. 도신역 그리고 윤회장님께 세 배우님 또 회장님을 극진히 모시네요. 예, 우리 도식 두 배우님께서 자,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극 중에서 정말 단단하게 엮여있는 역할들이죠.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토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2역의 김상우 배우님, 손동훈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네. 제2역은 역시 수트죠. 정말 잘 어울리죠? 두 분, 중앙에서, 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린을 지키는 보디가드 제2역의 두 분 중앙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할의 특성에 맞춰서 두 분은 조금 이렇게 드물대고 이렇게 약간 경호하는 느낌으로 예, 예상이 없었지만 좋죠. 예, 아 좋습니다. 동훈 씨도 손을 살짝 써볼까요? 아 좋습니다. 아 주먹질 말고 지금 제작 예, 검도 예, 좋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두 분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종도역의 박성환 배우님, 강은석 배우님 모십니다. 아, 저분 카리스마 넘치죠? 네? 두 분, 왼쪽부터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역할이 좀 비열한 역할인데, 좀 비열한 표정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 주변을 봐주시기 위해. 아, 종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다시 모시겠습니다. 우성 역할 세 배우 모시겠습니다. 박건영 배우님, 강필성 배우님, 그리고 최재훈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네. 박건영 배우님,
네, 뒤에서 나오고 계십니다. 아, 멋지죠? 네,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어떤 흔들림에도 중심을 잡는 역할입니다.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요. 세 분은 또 역할 자체가 굉장히 정의롭지 않습니까? 정의로운 표정 좀 부탁드립니다. 네.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정의로운 검사역의 세 분입니다. 네. 법 없이? 네. 법 없이 못 사는. 자, 좋습니다. 잠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혜린 역의 조정은 배우님, 김지영 배우님, 장윤아 배우님 모십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우리 배우분들이 굉장히 또 강단 있는 역할을 선보여 주셨죠?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요. 우리 그 모래시계 많이 사랑해달라고 세 분이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좋았습니다. 혜린의 파이팅이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모실게요. 자, 이분들 드디어 모시나요? 태수역의 김우형 배우님, 신성록 배우님, 한재상 배우님 모십니다. 아, 멋집니다, 세 분. 네,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분은 특히, 또 드라마에서 워낙에 우리 최민수 선배님이 이렇게 하면 너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명대사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포토 잘 나올 줄 알았어. 멋진 포즈 부탁드립니다. 난 주인공이니까. 자, 세 분. 네, 좋습니다. 신성록 씨가 먼저 포인트를 하고요. 한희상 배우님. 그리고 예, 우영 배우님도. 아, 멋집니다, 세 분. 네. 어깨동도 한번 해볼까요, 세 분? 좋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포토타임은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뮤지컬 모래시계 제작진분들과 배우분들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편하게 세팅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감독님과, 네, 안녕하세요. 조광한 감독님, 예, 김문정 슈퍼바이저님, 예. 그리고 작곡가님도, 예, 와주셨습니다. 잘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자, 일단, 시간 관계상 제가 먼저 좀 질문들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뮤지컬 모래시계에 대한 궁금하신 점들 많으신 것 같은데, 제작진 우리 배우분들께 궁금한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은 생각해 두셨다가 마지막에 추가 질문으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송영찬 배우님과 이호원 배우님 함께하지 못하신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인사 한 분씩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를 모두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뮤지컬 모래시계 슈퍼바이저 음악감독을 맡아서 같이 공연을 진행한 김윤정입니다. 네. 전출 조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월드 음악을 만드는 이상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래시계에서 박태수 역을 맡은 신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태수 역할 충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태수 역할 한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혜린 역의 조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혜린 역의 김지영입니다. 네, 유혜린 역의 장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우성 역할을 맡은 박광영입니다. 예, 저도 강우성 역할의 박규철입니다.
네, 감독 역할의 최대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종도 역할의 박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종도 역할의 강홍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분이 이루어가시면 다 이루어가시면 네, 혜린이 아버지 윤 회장 역할을 맡은 손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2역의 손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2역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장도신역의 이정용입니다. 네, 장도신 역할의 성경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이분들 진짜 다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한 분 한 분이 그걸 다 전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뮤지컬 모래시계 모두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신승록 배우님께서 오늘 그 스케줄이 있으세요. 사실 그래서 못 오시는 스케줄이었는데 꼭 참여하고 싶다고 하셔서 질문을 제가 급하게 드리고 지금 빨리 보내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 프레스 또 굉장히 또 소중한 시간인데 저희 또 사정 때문에 조금 먼저 가게 돼서 일단 사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또 뒤에서도 애타게 기다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태수역의 신성록 배우님. 사실 태수, 세 분의 태수가 있습니다. 네. 예, 미묘하게 또 느낌들이 좀 달라요. 네. 본인만의 태수 어필을 좀 해주고 가시죠. 글쎄요, 정말 태수요? 네. 신성록만의 태수. 지금 저거나 매출님이 지금 귀엽다라고 얘기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큰일 날 것 같고. 네.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뭐 좀 헐랭이가 좀 키도 크고 좀 그런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만의 게 뭘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네. 네.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관객분들이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꼭 세 명의 태수를 다 보셔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만의 태수는 모르겠지만 다른 태수들, 예, 우영 태수, 지상 태수는 이렇다라고 좀 말씀해 주시죠. 우영 태수님 같은 경우에는, 아, 태수님? 김우영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상남자예요. 그런 남자의 어떤 느낌, 이런 그런 게 워낙 그 실생활에도 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뭐 연기할 필요가 없는 상남자 본인 자체가 태수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상 씨 같은 경우는 친구지만 지상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자다운 면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 작품 하면서 보니까 되게 남자다운 부분이 있는데 또 섬세한 부분이 또 있고 그래서 저는 두 분의 연기를 많이 참조하면서 네, 약간씩 조금씩 네, 배워가면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모습 보이고 있는 신성록 배우신데요. 오늘 와주신 분들 중에 혹시 신성록 배우께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먼저 질문을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이 안 나와도 이상한 상황인데요. 혹시 제발, 계십니까? 제발. 나 꼭 신성록 배우한테 궁금한 게 있었다 하신 기자님 혹시 계십니까? 네.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신성록 씨.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드리는지 이기진 기자분 빨리 가셔야 된다니까 네. 물어볼게요. 그 왜 최민수 씨가 오시는 것이 가장 두려운 관객일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초대를 일부러 좀 하셨을지도 궁금하고요. 예. 저 부드러운 합의를 받았고요. 저희가 이제 VIP 시사회가 있을 예정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날이 되면은 꼭 저희 형수님과 함께 오신다고 했고요. 근데 가장 두려운 관객이죠. 저희 작품을 어떻게 보실지 만약 보시면 뭐라 그러실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눈을 못 볼 것 같아요. 좀 두려운 선배님이시죠. 네. 두렵지만 꼭 VIP 때 오셨으면 하는 추억에 젖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신성복 씨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모래시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성복 씨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뮤지컬 모래시계 연출 그리고 가사 각색을 맡으신 조광화 연출님께 질문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출님 그동안 사실 그 인터뷰를 통해서 뮤지컬 모래시계를 준비하시면서 고민이 정말 많았다고 토론을 하셨는데
뮤지컬 모래시계 개막을 하고 지금 사실 작품에 대한 평이 굉장히 좋거든요. 어떠세요, 기분? 아, 울컥? 네. 마음을 올리고 나서 분장실에서 배우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한 명 한 명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억들이 떠오르며 나서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관객분들도 좋아해 주시니까 뭐랄까 이렇게 미심쩍어하는 시선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다행히 뭐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울컥했고요. 이게 사실 그냥 창작도 아니고 엄청난 시청률에 거기에 또 정말 많은 그 이 작품 자체가 24부작이었나 그랬기 때문에 대장정이었는데 2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에 무대에 간다는 게 쉽진 않았을 텐데 구상하셨던 게 그대로 어떻게 펼쳐졌나요? 감독님? 사실 구상 못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냥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뭐 스스로 의심되면서 굉장히 초조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만큼 더 절절하게 그리고 다른 때보다 훨씬 좀 오픈된 마음으로 많은 의견들을 모아가면서 만들어가다 보니까 연습 직전에는 이제 그때쯤에나 겨우 아 이게 이런 게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그리고 연습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고민이 드린 장면이 있었을 텐데 오늘 혹시 하이라이트에 남았나요? 남았습니다. 네. 공들인 장면 은 사실 몇 번 막 뒤집어지고 막 스포 막 토론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사실 저를 다 포기했던 장면들이 오히려 이제 공들인 장면들인데 타복하는 장면하고 그리고 제이 죽는 장면 너무 슬펐어요 진짜. 다 음악 감독님이 영감을 주시고 작곡님이 영감을 주셔가지고 겨우겨우 만났습니다. 자 그럼 영감 주신 분들과 인터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오상준 작곡가님 네. 진짜 모래시계 개막 전까지 두문물출하고 곡 작업에만 그 몰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뭡니까? 이번에 곡 작업하시면서 뭐 어려운 건 항상 준비를 했는데 원작 드라마 작품 아우가 그걸 음악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창작들을 회의하면서 이건 TV 드라마 모래시계하고 같이 같게 해야 돼 하는 부분과 이 부분 같게 하면 안 돼라는 어떤 그 이율 배반적인 상황을 해결하는 게 이 작품의 어떤 핵심 과제였고 그리고 그 지점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마 적절하게 잘 조합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어찌 보면 음악적으로 시그니처인 백학이 전반적으로 1, 2만이 쫙 다른 새로운 음악과 섞이면서 흐르는 게 저는 정말 감동이었거든요. 예.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 그 뮤지컬 모래시계 넘버 정말 너무 곡들이 잘 나와서 만족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만족을 알 수 없는 게 일단 우리 배우분들이 워낙에 그 멤버를 멋지게 소화해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오케스트라 연주자분들이 너무 훌륭하게 또 연주를 해주시고 그것들을 모아서 그 음향 감독님이 또 장빈이 여러분께 잘 좋은 사운드 전달해 주시니까 저는 당연히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곡을 다른 분들에게 넘기셨는데 그렇다면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우리 김문정 음악감독님 아니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굉장히 소름 끼친 적이 많았거든요. 연주하시면서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워낙 그 이번 작업을 통해서는 말씀하셨듯이 백학의 넘버도 저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이었고 또 새로운 오상준 작곡가의 곡들이 그 곡들과 또 드라마 성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그걸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감성적으로 표현되고 대사로 전달되던 상황들이 음악으로서 어떻게 자리치를 하느냐가 가장 큰 저한테는 숙제였고요. 그 부분들이 드라마나 어떤 영상으로 배치되던 장면들이 저희는 노래나 안무로 또
대변을 해서 표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작업이 조금 저한테도 힘든 작업이었지만 저희 창작과 또 여러 작품을 많이 한 저희 오케스트라, 더뮤직 오케스트라가 같이 저희 캐스트도 굉장히 많아서 호흡도 많이 다르고 조합마다 좀 템포감도 좀 달라요. 그런 부분들이 항상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저 자리에서 지휘하면서 배우들만 보고 지휘를 하거든요. 오케스트라의 눈을 못 마주치고 근데 그건 서로의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저를 보고 있고 저는 배우들을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같이 합체가 돼서 아마 거기 여러분들한테 조금 그래도 좀 쫀쫀한 음악들을 좀 타이트한 음악들을 좀 들려드리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또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배우님들과 또 작곡가님과 또 연출님의 어떤 다이렉션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아직까지는 초반이지만 음악에 대한 결과가 조금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무척 보람되고 기쁩니다. 연말이기도 하지만 정말 모든 멘트들이 아주 훈훈합니다. 그러니까 감독님 진짜 이 음악이 쫀쫀하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오케스트라에 대한 믿음도 있으셨다 그랬는데 배우분들과 눈이 마주친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게 합이 딱 잘 맞았을 때 뭔가 쫙 진짜 쫙 튀어 느껴질 때 있잖아요. 언제 그랬나요? 그러니까 배우들과의 어떤 약속을 하지 않아도 이쯤에서는 이들이 끝내주겠지, 이쯤에서 시작하겠지 라는 좀 믿음들이 있고요. 또 어떤 배우들은 어떤 조정원 배우, 조모 배우 같은 경우는 저희에게 숨소리를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고 숨 크게 쉬어주세요 뭐 얘기하기도 하고요. 배우들과의 눈이 마주치고 또 약속하지 않아도 끝나고 시작한 호흡들이 맞을 때가 굉장히 희열을 느끼고 또 이제 무대 저변이나 조명이 이제 항상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 타이밍들이 딱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을 때는 그 어느 박수 소리보다 또 희열감을 느끼곤 합니다. 네. 전 진짜 관객으로서도 궁금했던 게 이제 막 클라이맥스 곡에 고음으로 쫙 올리면서 짠하고 끝날 때 있잖아. 짠 끝날 때 음식을 잘하시잖아요. 제가 많은 욕을 먹었었죠. 근데 그때 이게 타이밍이 딱 몇 초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컨디션에 따라 배우들이 더 끌기도 하고 더 짧게 끊기도 하는데 그때 어떻게 맞추세요? 글쎄 그게 저만의 방법인데 이게 뭐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배우를 애정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으면 이쯤에만 되겠지? 아 눈빛으로 좀 더 갈게요 뭐 이런 거 주나요 배우들이? 저희들끼리 약속이 좀 있습니다. 네, 발을 부르기도 하고 윙크를 하기도 하고 거짓말이고요. 농담이고요. 네, 그날그날 호흡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긴 하는데 뭐 그게 100% 다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맞는 순간은 정말 같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배우 솔로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랑 뚜엣한다고 생각해. 무대에서 외롭지 않게 같이 노래해줄게. 제가 같이 하는 순간 저의 또 여러분 오케스트라 같이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믿음으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작품 공연을 시작으로 뮤지컬 모래시계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호흡이 좋습니다. 자 일단 배우분들께 마이크 한번 넘겨볼게요. 우리 태수분들 태수 오늘 그 두 분의 태수분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같은 태수지만 이게 미묘한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까 신성동 씨도 말씀하고 가셨지만 나의 태수는 이거다. 본인이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김호영 감독님. 예, 네, 미묘한가요? 미묘해요. 굉장히 달라요. 네. 해놓고 다르지 않아요? 저희가 트리플 캐스트인데 연주 정말 달라요. 네, 그래서 좋죠. 그래서 정말 관객분들이 재미있게 관람하실 수 있는 조건들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글쎄요, 뭐 태수를 연기함에 있어서 다양한 저의 경험치와 마음가짐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막 부대끼고 어려움은 없어요. 사실 저랑 좀 비슷한 마음이 좀 느껴지고요. 이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의 삶이 좀 묻어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박태수라는 인물로 속속들이 잘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거칠게 잘 하셨나요? 귀하게 잘하긴 했는데
그 제가 아까 시연했던 그 노래 개곤다 중에 가사 중에 까닭모를 내 안의 분노와 열정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그 문장이 사실 태수의 인생을 나는 한마디로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분노와 열정이 좀 많았던 사람인데요. 다행히 그 항상 열정이 분노를 이기고 살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배우생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분노, 열정이 분노를 이기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95년도 드라마 오해신계를 봤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건 저의 운명적인 작품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작품이 아니었으면 좀 분노가 더 많았던 친구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칫 잘못하면 사회면에서 뭐 볼 뻔했네요. 김영기 의원님은 아시는 진짜예요. 네. 이건 정말 진짜? 사실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가 참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하고 있는 직업으로 무대 위에서 제가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태수를 연기하는 게 있어서 뭐 그냥 좀 자연스럽게 좀 많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멋져요. 네. 앞으로도 문화면에서 계속 듣기를 바랍니다. 죄송을 다하겠습니다. 한유상 배우님. 네, 저는 그 드라마에 비해서 물론 우리 영영 말씀하신 거 굉장히 뮤지컬 도 많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뮤지컬 하면서 로맨티스트 박대수를 좀 더 떠올렸어요. 이게 구조적으로 우리 뮤지컬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요. 드라마는 24부 동안 박대수 인물이 뭐 3천 기획 때만 해도 3-4부에 걸쳐서 많은 일, 뭐 어마어마한 스케일이 있는데 여기서는 정말 헤린 바보 같은 것 마냥 너에게 건다란 노래는 이 박태수의 This is the moment 같은 사는 이유가 되어버린, 존재의 이유가 되어버리는 로맨티스트 박태수입니다. 좀 더 로맨스에 돌아가게 되는 박태수가 있고 더불어서 많이 음산바 같은 사랑을 하면서 되게 전 개인적으로 그 역기적인 떡볶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동대문 역기 네, 너무 좋아해요. 저는 아주 그런 매운 사람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를 통해서 그 역기적인 떡볶이 같은 맛을 네, 좀 느끼실 수 있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리고 테스방도 굉장히 잘 봤습니다. 강력하고 그죠? 네, 중독성이 있고 또 생각나고 밥을 먹을 때 청양고추 10개씩 그런 거 좋습니다. 여기 또 신당동 오셔서 떡볶이 드시고 공연 보셔도 참 좋죠? 좋죠. 네, 충무한 쪽입니다. 네, 본점이 근처에 있으니까요. 네, 축하드리고요. 네. 자, 이제 우리 헤린 퀘스트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린 역의 배우분들 제가 사실 공연도 보고 지금 이제 시연도 봤는데 곡 자체들이 굉장히 음역대가 높아요. 그래서 사실 보시는 관객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많고 날이 추워서 목 상태들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거든요. 우리 혜린 배우분들은 정은 씨는 어때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예, 저도 제 목 상태를 늘 걱정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관리보다는 이제 쉬는 날 그냥 집에만 있고요. 예, 목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고 다시 집에 있고 예, 그런 생활로 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래시계에 정확히 맞춰서 예, 아, 좋습니다. 네. 치은 씨는 어때요? 네, 뭐 저도 정말 곡이 너무 좋은데 진짜 너무 제가 소화하기 진짜 너무 어렵고 너무 좋은 곡인데 잘 소화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서 저도 뭐 제 목 상태와 정신 상태까지 함께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도 뭐 잠을 그냥 많이 자고 네, 말 많이 안 하고 쉴 때는 정말 그냥 쉬기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목 상태, 정신 상태까지 함께 관리하고 있고 그또 장하다면은 여기에 또 추가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추가하다면 뭐 추가해야 되지? 관리하는 거? 아 저는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연습을 하면 잠들을 많이 저희들이 예민해져서 많이 못 자는 거 같잖아요. 그래서 사실 목은 잠이랑 목인데 너무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이제 공연 초반에는 진짜 다들 너무 힘들어 하긴 하는데 공연이 올라가니까 잠이 좀 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잠 많이 자고 전원이 말씀하셨듯이 배우들이 되게 외로운 게 공연 때 사람을 잘 못 만나요. 말을 안 하려고. 네,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늘 물, 잠, 사람 안 만나기를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 안 만나기, 물, 잠 잘 실천하고 있는 네. 배우분들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우승역으로 가볼게요. 박건영 씨, 우리 강태성 씨, 그리고 최재용 배우님이신데
우석이 워낙 무식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등장에 첫 대사를 하시는데 태수에게 사형 선고를 해야 하는 그런 감정이 굉장히 극도로 슬픔에 빠져있는 그리고 긴장하는 그런 첫 대사인데 시작하자마자 그런 감정을 잡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박문영 씨 어떻습니까? 어떻게 입장을 하십니까? 최대한 생각을 하면서 입장을 하려고 입장 정리를 입장 정리를 예. 그 사실 그것보다 그 고등학생으로 넘어가는 게 사실은 더 힘듭니다. 박건영 씨는요? 그 입장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연출님하고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것만 제일 뒷장면이 제일 앞에서 시작을 하는 거라서 잠깐 보여주고 다시 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넘어가야 되는 그 감정이 빨리 정확히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 17처럼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그 감정 연기보다 대놓고 그 다음에 실전화할 때 고등학생으로 가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그때 무슨 생각하면서 넘어가요? 제일 발랄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요. 솜사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소풍. 자기 사랑. 네, 그런. 유치원 때를 좀 떠올리거든요. 좀 극대화시켜서 유치원 때를 상상하면은 고등학교 시절처럼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표정이 유치원 원생 같은 느낌이에요.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강태성 배우님은 어떠십니까? 처음에 네. 사실 막 몰입하기가 쉽진 않을 텐데. 사실 뭐 좀 생각을 하고 들어오긴 하는데요. 첫 장면에 그렇게 힘을 많이 주진 않고요. 저 역시도. 고개 시절로 돌아가는 거기서 힘을 주고 어찌됐건 마지막 부분에 또 그런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입이 되거든요. 그 상황까지 막 가고 또 노래 부르고 그래서 처음에는 오히려 그 감정을 100% 뭔가 그 상황을 100% 보여주면 관객분들도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소개 같이 좀 저는 준비를 하고 들어가 그래서 뭐 역시도 고등학생으로 가는 거기에 힘을 좀 주고 있습니다. 아직 고등학생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고 최재훈 배우님 저는 풀빌드 최재훈 배우님 공연을 봤거든요. 예, 첫 장면에 감정 연기 너무 좋았었는데 어떠신가요? 예. 첫 장면부터 그렇게 심각하게는 좀 행복하시네요. 어려운데 제가 그런 거를 좋아하고 잘합니다. 최재욱 씨의 첫 입장 연기는 네. 그 시내 들어가기 전까지 네. 눈을 한 번도 깜빡거리지 않고 이미 눈물을 살짝 모은 다음에 한 번도 눈을 깜빡거리지 않고 들어갑니다. 그 본인마다가 노하우가 있는데 그런 노하우를 쓰시거든요. 약간 충혈되게 만드는? 아니죠. 공연 전에 최대한 집중해서 대본 한 번씩 보고 열심히 집중하는 편입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진짜 모든 배우들이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자, 이제 종도 역할로 한번 가볼게요. 진짜 폭발적인 가창력과 좌정을 압도하는 명품 연기력을 지닌 두 배우죠. 우리 박성원 배우님, 강훈석 배우님. 사실 그 다른 작품에서도 멋진 연기들을 많이 보여주셨어가지고 이번 모래시계에서 종도 역할 말고 탐나는 역할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박성원 배우님 어떻습니까? 아 저요? 네. 글쎄요. 어렵네. 이제 생각을 안 해봤는데 갑자기 나 이 역할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했던 역할. 저는 두 명 있는데요. 네? 하나는 우석하고 제이 역. 우석하고 제이 역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유를 좀 여쭤봐도 돼요? 우석 같은 캐릭터를 그런 되게 좀 약간 정말 그 되게 정적이면서 되게 우직한. 예, 좀 우직하면서 지적인 면도 있으면서 되게 그
약간 되게 이렇게 그 감정 속에서 이렇게 박동하는 그런 역할이 지금 약간 이거 캐릭터 연구했네요. 왜 그런 그리고 제이는요 그 어떤 한 여자에 대한 그 정말 어떤 그 여자에 대한 정말 이유 없는 그 순수한 그 사랑으로 인한 그 어떤 그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얘기 나누면 나눌수록 종도역이 지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예. 네, 생각은 그렇게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원석 배우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다른 캐릭터들은 생각 안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넘버가 태수의 네. 너에게 본다. 작품에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형들마다 색깔이 다 달라서 좋고요. 연습실에서 형들 부를 때 저도 모르게 계속 옆에서 흉내내고 따라하면서 불렀거든요. 어떤 식으로요? 형들이 너에게 건다 이렇게 부르면 저도 우리 립싱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몇 번 김문정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문정 선생님이 막 놀리고 그러셨는데 연습실에서 그렇게 그 태수의 너에게 건다가 그렇게 좋았어요. 지금도 그렇고 이상하게 그 노래만 시작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 노래가 띠리리리리 그 전주부터 시작하면 태수가 너무 불쌍해지면서 이상하게 참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넘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축가로 제가 너에게 건다를 부를 생각입니다. 네. 우리 그 축가로 그러면은 직접 목소리를 틀을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언젠가는 뭐 제 친구들이 결혼한다면 이게 사실 원래 전혀 그 예정에는 없던 건데 그 예인 연습한다 생각하고 그거 한 소절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태수로 두 분이 앞에 계시는데 형들 앞에서요? 네. 작곡가님 앞에서?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 재웅씨? 해볼까? 너에게 건다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내 열정품 논인 너만을 위하여 강홍석 배우입니다. 와! 김은정 음악 감독님 캐스팅 하시겠습니까? 좋은 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막 훈훈합니다 아주.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 역할로 가볼게요. 사실 제 역할은 정말 이 많은 분들이 뮤지컬 모래시계를 보고 이분들을 지금 애창하는 생각도 하시고 또 액션을 다 소화해내면서 거기에 노래까지 눈물까지 주는 역할인데 김상훈 씨랑 우리 지금 손동훈 씨가 계시는데 동훈 씨가 먼저 쫓아내 계시니까 동훈 씨 네. 고난의 배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 너무 지금 제 역을 맡아서 행복하고요. 네, 그래도 멋있는 모습들, 뭐 액션이나 그런 좀 로맨틱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검도 액션을 네. 하면서 노래를 다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정말 그 호흡에 있어서 쉽지 않은데 어떻게 연습하셨어요? 아 일단 처음 그 안무를 배우고는 노래를 못해서 진짜 제가 노래를 포기했었거든요. 하고서 다시 막 노래를 부르고 그랬었는데 동훈 씨가 노래를 포기했었다고요? 네, 숨이 진짜 너무 없어서 사실 지금도 숨이 너무 차긴 한데 숨 차기도 하고 이게 입이 마르니까 정말 액션이 끝나고 물 한 모금만 딱 먹고 노래를 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도 아직 너무 힘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멋진 무대에서 엄청난 안무를 하면서 노래를 소화해냈던 동훈 씨도 힘들었군요. 네 아직 100% 소화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적당히 소화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발전해서 소화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겸손한 또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김상훈 씨는 어떠셨나요? 뭐가 재밌으셨어요? 저도 처음에 그 안무를 맡고 처음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너무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감독님이랑 되게 눈을 마주치기 너무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이게 하면서 좀 여유가 생기면서 이제 내가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뭐 조금 익숙해졌는데 처음에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숨이 차고 하는 부분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건동이 춤이 워낙 멋져서 그 숨까지도
예, 그 넘버에 함께 예, 추가가 되면서 저는 되게 멋졌던 것 같아요. 두 분 하면 예, 기대하겠습니다. 자, 도심역에 네, 우리 이정열 배우님과 성기훈 배우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사실 저는 도심 역할을 보면서 과연 모래시계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우리 이정열 배우님 네. 네, 정말 이 모래시계에 너무 명장면들이 많은데 네. 한 장면을 딱 꼽아주신다면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최고의 명장면 한 장면만요? 네. 인상 깊은 장면은 연습 때 눈물이 잠깐 나왔었는데 그 노동자들이 군수공장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 군화를 손에다 짚고 네 발로 기어나오는 그런 동작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안무를 짰을까 사람으로서의 모습보다 사람과 아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극기하는 군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일감인데 그것을 내동댕이 치면서까지도 지금 처해져 있는 어려움을 표현하는 장면에서 볼 때도 막 가슴이 뛰는데 한 가지 참 그 힘든 점은 그러고 나서 바로 딱 들어가서 아 이거 참 시끄럽네요 감정의 전환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잘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송기훈 배우님은 어떠십니까? 최고의 명장면 하나 뽑아주신다면 아, 하나만 꽂으라고 한다면. 어렵죠. 정말, 아, 제가 나오는 장면이라고 얘기를 너무나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지만, 장면으로 얘기하면 너무 많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람은 누구나 그 시간과 싸우면서 살아가잖아요. 결국 이 작품도 그 급박한 시류 속에서 그걸 버티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연출님 이하 모든 창작진들이 함께 음악, 무대, 조명, 영상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시류의 흐름을 전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무대 미술이 이 작품의 또 다른 백미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뮤지컬 모래시계를 보면서 몰랐던 역사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알게 되는 여러 가지를 얻게 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분은 바로 신인 뮤지컬 배우십니다. 손종학 배우님께 질문 드립니다. 윤 회장 역할을 맡으셨는데, 누가 봐도 회장 역할이신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뮤지컬 도전 어떠셨나요? 일단은 즐거웠고요. 설렜고, 네, 즐거움도 있었지만, 항상 새로운 거에 도전한다는 거에, 어떤, 나에게, 말이 안 되는구나. 일단은 제가 저를 걸었다는 거. 네. 하여튼 열심히 재밌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정말 많은 작품에서 뵀었지만, 이렇게 뮤지컬 무대에서 뵈니까 또 느낌이 굉장히 남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릅니까? 굉장히 노래를 그렇게 잘하시는지 좀 몰랐고요. 그리고 음성이 좋다라는 걸 뮤지컬 무대에서 더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감사합니다. 예. 뮤지컬 해보시니까, 브라운관이나 스크린하고는 굉장히 다른 점이 있을 텐데 어떤 점일까요? 일단은 다들 노래들을 너무 잘들 하셔가지고요. 일단은 기가 죽고요. 그리고 연기보다 노래의 음악적인 부분들이 주가되다 보니까 역시 제가 여기 후대에서나 문장실에서나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일단은 제가 아직까지는 하는 것보다 듣는 거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 노래 분량이 조금 너무 적은 거에 대해서 불만 없으십니까? 아니요, 전혀 불만은 없고요. 예. 아직까지 제가 듣는 게 편하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길어지면 작품에 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서히 참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작품에서 한 곡 더 내는 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자, 이제 다시 제작진들에게 마이크 돌릴게요. 세 분 공통으로 좀 질문 드릴게요. 뮤지컬 모래시계의 가장 큰 장점 하나씩 뽑아주신다면 이게 정말 좋다. 뮤지컬 모래시계 많이 가지고 있다. 장점 한 가지씩
김문정 씨부터. 네. 아, 뮤지컬 모내시에는 명품 앙상블입니다. 네. 앙상블의 힘은 이 대극장에서 관객들과의 친밀도를 깊게 하고요. 또 그게 에너지들을 주는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주조연 배우들이 중심점을 잘 잡아주신다면 언제나 그 활기차게 변화무쌍하게 이 역할로 분해서 명품 연기들을 해주고 있는 활기찬 앙상블들입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철님? 선수를 뺏겼습니다. 그러면 저는 좀 그 희망치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 같은 특격감 내고 여운이 길게 갑니다. 아, 다른 작품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뭐 저희는 좀 길게 가니까 같은 가시면 길게 가십시오. 네. 작곡가님? 네, 명품 배우들의 명품 노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조광아 연출님께서 모래시계가 관객분들에게 어떤 작품으로 남았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죠. 추억, 긍지, 용기. 추억은 뭐 다 짐작하실 것 같은데 모래시계를 본 세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개척의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런 옛날 기억을 되살리면서 젊었던 시절, 그리고 그 저희 드라마에 열광했던 시절을 되새기시는 것 같아서 기분 좋은 시간이 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지는 그런 힘들었던 시대를 어쩌면 도대체 이 세상이 계속될 수 있을까, 그런 불안했던 시대를 이겨냈다라는 것, 그래서 금지를 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또 뭐 그 세대나 또 지금 세대나 힘들어도 아, 그럼 우리 살아낼 수 있구나,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억, 금지, 용기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래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서 뮤지컬 모래시계에 대해서 우리 연출가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배우분들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십니까? 네, 무대 위에서 많은 이야기가 이미 나왔는데요. 그래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예,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왜냐면 오늘도 하이라이트 장면을 굉장히 많이 보셨고 아마 보신 분들 모두 추억, 긍지, 용기를 느끼면서 무대에서 펼쳐진 우리 제작진분들과 배우분들의 이야기도 다 귀담아 들어주셨을 겁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작진 대표로 조광아 연출님이, 배우 대표로 박건영 배우님께서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래시계와 함께 하시면 뜨거워질 겁니다. 함께 뜨거워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는 잘 됐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멋진 공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뮤지컬 모래시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어떤 말보다 이 극장에 와주신 관객분들 한 분 한 분이 감동을 받을 수 있게 멋진 공연을 준비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런 점에서 정말 믿어오신지 않습니다. 자, 이것으로 뮤지컬 모래시계 프레스코를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된 프레스코는요, 여러분, 네이버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웰메이드 창작 뮤지컬 모래시계 홍보 문구만큼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 있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녁 6시 SBS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 어떻게 만나시면 되냐면 SBS에서 뮤지컬 모래시계 제작 과정을 담은 M큐멘터리 모래시계 세상 너머로가 방송이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뮤지컬 모래시계는 2018년 2월 11일까지 자, 오늘 저희가 진행했던 이곳
충무아트홀 대금장에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경림이었고요. 뮤지컬 모래시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여러분?